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2월 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도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시원시원하게 한 구라 때려 먹고 왔었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 어제보다 더 짭짤했습니다. 적중 경주는 한두 경주가 적었지만은, A급 승부 또다시 완짱, 메인 승부 완짱, 거기에 또 메인 승부 부산에서는 고배당까지 아주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고 왔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이겼다, 많이 이겼다. 역시 조철이다. 문자도 많이 주셨고 또 전화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골수 회원분들은 또 전화도 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아무튼 우리 예상가들의 낙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조철의 문자. 조철의 ARS 음성 들어주시는 여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철을 믿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결과가 좋다고 조철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 어제 오늘 많이 때려 먹고 예상이 참 좋았습니다. 예상이 참 좋았는데, 평소 같으면 이 코로나만 아니면 더더욱 많은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이 많이 이기셨을 건데, 자,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입장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깝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일 또 어떻게 예약하신 분들 또뭐 비록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또 저쪽 놀이터에서 또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금요일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일요 경마도 멋지게 3연승으로 한번 트리플 더블로 터키라 그러죠. 우리 이 볼링 칠 때는 터키로 한번 때리면서 멋지게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적중을 잠깐 또 찾아보면,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1번마 모스트 스피드 우에다기소 선행가는 1번 게이트 대가리 팔렸죠. 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문세영의 14번마 KN 매직을 놓고 완짱은 9번마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14번 9번 9번 14번 복승식이 배당이 많이 내려가서 6.5배. 자, 3복승 4번마 알찬누리까지 12배짜리. 이게 뭐 쌍승식은 한 30배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의미가 없고. 자, 9번 14번 한 방으로 또 시원하게 갖다 지져먹고 출발을 했는데요. 바로 다음 경주 메인 A급이 또 압권이었죠. 배당이 많이 빠졌는데, 7번마 운의 창천이라는 마필이 대가리 팔리지만, 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가 한 놈이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또한번 문세영이었습니다. 11번마 위너 템플러였죠. 위너 템플러. 요 놈이 대가리다. 자, 쌍곡식 11번, 7번. 메인 한방 예측권 23또 시원하게 완짱으로 갖다 지지면서 쌍승식 17.6배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한방 복승식은 한 4.5배인가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3복승 8번마 야호 골든캣 11.3배 이게 7번마 운의 창천이 부러졌으면 우리는 11번 8번 중배당 막권으로 또 한구라 때리는 거죠. 시원하게 완짱으로 갔다 쌍복 삼복 때려 먹었고 삼쌍승은 62.7배가 나왔더라고. 62.7배
4경기, 5경기에 이미 승기를 딱 잡았고, 그 다음 8경주에는 7번, 11번 대구천하의 레이먼드. 자, 요것도 짭짤한 문세영이 배당이었죠. 11.7배, 선복승마 3배 나왔고요. 자, 9경주 연타로 1번마 행복 왕자 대가리 놓고, 자, 3번마 천괴성이었죠. 천괴성. 뭐 안쪽에 팔렸던 2번마 극기 상견. 야, 이 마피를 잘라내고 들어갔던 경주인데요. 이게 9번마 플래시데트라는 마필이 취소가 되면서 배당이 많이 내려가는데, 천괴성, 자, 1번, 3번, 6.9배짜리, 거기에 3복승 10번, 슈룹까지, 자, 8경주, 9경주, 연타로 때려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넘어오자마자, 제가 어제 부산 1경주부터 친구 한번 보자 그랬죠. 1경주에 노리는 놈 하나 있다. 자, 2번마 미드나이트 퀸이라는 놈, 유현명이가 또 깔끔하게 대가리 팔려줬죠. 땡큐죠.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바로 7번마 베이비라인을 놓고 들어가는 달러박스 승부였습니다. 자, 거기에 만화짜리 거의 백판이었습니다. 11번마 담양제왕, 7번, 11번 A급 승부. 자, 쌍승식 60.9배, 복승식 24.7배. 자, 7번 베이비라인을 대가리 달러박스로 놓고 60.9배 A급 승부. 멋지게 또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한 번 부산 3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메인 승부. 자,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짭짤한 배당으로 또 안겨드렸습니다. 짭짤한 배당으로. 자, 10번마 투토 와일드싱을 놓고, 제가 1번마 닥터칸, 그 다음에 5번마 마스터벨라, 자, 이런 마필들, 4번마 베스트해피, 이런 마필들이 뚫렸죠. 예. 거기에 우리 메인 A급 9번마 바람의 여신 거의 백판이었습니다. 10번, 9번. 복승식이 많이 내려갔는데 11.8배. 여기에 압권이 바로 7번마 바람의 꿈이 3착이죠. 야, 이게 요만큼 차이로 3착인데, 10번, 7번, 9번으로 왔으면 완전히 상황이 더 끝나는 건데, 10번, 9번, 7번. 자, 이게 조철의 10번, 9번, 10번, 7번 막권이 다 끼어 들어오면서 선복승은 125.7배가 나왔습니다. 10번, 9번 13.7배, 깔끔하게 또 메인 승부, 3복승 999까지 때려 먹으면서, 자, 멋지게 좀 때려 먹었는데, 야, 요거 전부 1-3착이 그 외에도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1-3착 뭐 일일이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 5경주 메인 승부가 또 이게 기가 막힌 메인 승부였는데, 자, 조철의 한방 막권이 뭐였습니까? 야, 이거 7번 아라로즈에 뭐 9번, 11번, 12번 이렇게 빵꾸 났는데, 제가 11번 월드톱을 대가리로 잘못 갔어요. 11번 월드톱에 조철의 주력 한 방이 뭐였습니까? 이것도 백판짜리였습니다. 김철호 기수박이 승란 1번마 장산바비가 11번, 1번 한 50배짜리 주력 한 방, 메인 한 방이었는데, 야, 여러분들이 아마 짜릿짜릿했을 겁니다. 1번마 장산바비, 그 백판짜리가 멋지게 3착으로 날라들어왔죠. 까딱하고 조절에 메인 한방, 또 상한가가 또 한방 나올 뻔했는데, 아쉽게 1번마 장산바비 3착으로 걸음발만 뽀롱이 났습니다. 아무튼 조철의 메인 승부, A급 승부 다 이유가 있고, 걸리면 다 죽음입니다. 그죠? 어제 금요경마도 그렇고 오늘 토요경마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짜릿짜릿하게 기분 좋게 이기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이제 12월 6일 일요경마 남았는데요. 일요경마 마무리 잘하고 그러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그 일요경마, 지금 오늘 그 토요일
회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마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에서. 아마 갔다 가면 내일 1호 경마가 끝나고 당분간 또 경마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무관중으로 돌아가든지. 이 확진자가 막 500명, 600명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우리도 뭐 하여튼 방역에 협조는 해야죠.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경마 이렇게 좀 촉을 이제 잡아가지고 쭉쭉쭉쭉 좀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단이 나는데 아무튼 지금 국회에서 그 온라인 법이 상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오영렬 기자가 그러는데 자 이번에 통과가 될것 같다 그러는데요. 아무튼 온라인 법이 빨리 좀 통과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편한 경마, 전 세계에서 다 시행하는 온라인 경마를 우리나라밖에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온라인 경마가 빨리 좀 통과가 되길 바라면서. 자, 12월 6일 1호 경마. 자, 오늘은 부산이 먼저 스타트를 합니다. 부산 6개 경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천 9개 경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승부처, 부산 먼저 여러분들께 공지를 합니다. 자, 2경주, 4경주, 5경주, 그다음에 과천 경마가 1경주, 3경주, 6경주, 9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부산 경마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네, 과천은 6경주와 9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시간에 좀 입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운영자가 1경주 시작하기 전에 좀 많이 몰려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 곤란하니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을 하셔도 되고요. 입금하시고 항상 요 아래 조촐의 핸드폰으로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 경마 시원시원하게 때려 먹었는데, 일요일 경마도 멋지게 한번 때려 먹을 겁니다. 자, 여기 문자 계좌 신청 번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조금 계좌 입금 신청 좀 일찍 좀 해달라. 아,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리고요. 자, 요 아래 새마을 금고 계좌도 쓰는 거니까, 요거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월정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주, 시작하고 나서 입금하시는 분들은 요 새마을금고로 좀 입금해 주시는 게 확인이 좀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진영 계좌, 신한은행, 그다음에 요 새마을 계좌, 똑같습니다. 두 개. 아무거나 입금을 하셔도 이상이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12월 6일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또 여러분들과 한구라 하는 경마 예상. 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부터 스타트 하는데요.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 자,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뭐, 긴 말, 두말할거 없습니다. 13번마 사가르마타 대가리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오식 기수가 인코스 2점에 잡고 선두에 나가서 쭉쭉쭉쭉 여유롭게 대가리 치고, 이번 경주 또한번 나왔는데요. 뭐 레이팅이 적용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육군에서 뜁니다. 뭐 상대들 약하게 만났고, 13번마 사가르마타 김영간 마방에서 자, 외곽 게이트인데 위험명이 안장이면 갈고 뭐 선행 나가는 그림 아닙니까? 13번마 사가르마타.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이 이놈 저놈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런 거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아나짜리 골라서 한방 찍어 먹는 조철의 주특기 찍어 먹기 한 방. 자, 안쪽에 1번마 서부킨부터 3번 선라이트 보이, 4번 닥터 자이언트, 6번마 영광의 파워, 9번 가디스문, 11번 별이 뜨네까지. 한 6마리 정도 후차권 압축인데요. 자, 이 중에 벌써 한 3마리는
가도 안 된다. 아, 그 중에 많이 팔리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자,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첫 경주, 첫 승부부터, 아, 이 경주부터 한번 시원하게, 짭짤하게 한방 찍어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부산 4경주하고 5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는데, 금요경마, 토요경마, A급 승부, 메인 승부 다 승부처에서 이번 주에는 제대로 갖다 꽂아먹는 경주가 많았는데요. 자, 요거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400 별정 B형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뒤에 요거 7번마 폭풍 언덕, 5번마 역전 명수. 두 마리가 다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자, 상대들이 좀 덜덜한 그런 마필들인 것 같기 때문에, 자, 요놈 둘이서 아마 깜빡이 배당을 형성을 할 겁니다. 5번, 7번, 7번, 5번. 어떤 놈의 인기 1위로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자, 조철이 한 놈, 요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질 가능성이 있겠고, 자, 요두 놈의 들이댈 아나짜리 빨라빡 선 놈이 조철의 레이더에 또딱 체포가 됐습니다. 그 후보군으로는 안쪽에 1번 게이트에 있는 1번 성산파워부터 해가지고, 조인건이가 연속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다 직전 경주에 철포덕 했던 3번마 한빛 영광이 있고요. 이성재 기수의 7번마 치트키, 요하니스 기수의 5번마 원더풀 테일, 유광리의 9번마 스페셜 킹이지, 최시대의 10번마 영웅 루이스, 위험명의로 바꾸는 11번마 로키 스카이. 기수는 덜덜하지만 19조 마방의 13번마 맨 오브 톱까지. 야, 요거 5번, 7번 폭풍 언덕과 역전 명수 두 놈을 깰놈, 요 안에 한 놈이 숨어 있는데, 5번, 7번 깨러갈 놈. 자, 요 놈을 대가리를 딱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서너 방 갖다 때려 조져도 충분히 벤츠 한대 때릴 수 있는 메인 승부 배당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조철의 메인 승부 단통이면 단통, 배당이면 대당, 뜨뜻미지근한 거 없습니다. 달라박스 놓고 가든지 대가리 놓고 인기마 자르고 가든지 뭔가 배팅의 메리트가 있을 때 조철의 승부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부산 4경주입니다. 7번 폭풍 언덕, 5번 역전 명수, 5번, 7번, 7번, 5번. 자, 요거 깰로 달러 박스 한놈 제대로 걸어놨으니까. 자, 그놈을 달러 박스로 노리면서, 자, 부산 4경주 예측권 20강.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장학감방 또 시원하게 조철 스타일로 날릴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연타로 부산 5경주 메인입니다. 자, 이제 4경주 달러박스 메인 먹고, 자, 부산 5경주는요, 대가리 하나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자, 요것도 대가리는 있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드글드글 팔리고 있기 때문에 대가리 하나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구라 또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5경주는요. 자, 2번마 골든 위너죠. 2번마 골든 위너. 페로비치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오시기, 그전 경주에 요하니스. 이번 경주에는 또 페로비치입니다. 권승주 마방에서. 자, 안쪽에서 뭐 선행도 갈수 있고, 따라가도 되고, 2번마 골든 위너. 자, 뭐 능력상 대가리 인정을 하고요. 자, 2번마 골든 위너에 붙여서 예측권 20장 한방 째려 먹을 놈이 한 7, 8마리가 됩니다. 팔리는 게. 예, 임성실이가 기승하고 있는 1번 맨 오브 더 매치부터 해서, 자, 이용호 기수의 3번마 영광의 파이트, 4번마 탄젠트, 5번마 미스펙터, 7번 광화문 시대, 9번 최강터치, 10번 강한 질주, 11번 원더풀 피스,
12번 아델 스파이크까지. 자, 총 14마리가 출주를 하는 드글드글한 경주인데, 제가 이 꼬랑지 후보군을 일부러 왜 다 불러드리냐면요. 그 나머지 안 불러드린 마필은 다 삭제를 하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4마리 경주가 뛰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안 불러드린 게 몇 마리입니까? 6번, 8번, 13번, 14번. 자, 4마리 안 불러드렸죠? 자, 일단은 4마리는 꺾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일일이 다 호명을 해서 불러드리는 겁니다. 안 불러드리는 거는 그 중에도 필요가 없는 그런 마필을 드리기 때문에, 뭐, 왜 나왔니 하는 마필들, 4마리 자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메인 승부 2번 마 골든 위너 대가리 놓고 조건 없이 한방 찍어먹는 놈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 4경주 달러박스 먹고 부산 5경주 찍어먹기 한방. 자, 예측권 20장 오늘 두 번째 벤츠한테 때리러 들어가는 부산 5경주 메인.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조철도 무조건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는 이제 여러분들과 승부처 공부를 다 했고, 자, 이제 과천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과천은 1경주부터 승부 들어간다 그랬죠. 1경주, 3경주, 6경주, 9경주입니다. 1, 3, 6, 9. 과천은 1, 3, 6, 9. 자, 요거 4개 경주인데, 자, 그 중에 6경주, 9경주가 메인 승부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과천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자, 요거 과천 1경주. 어젠가요? 조천의 메인 승부 오리지널 올리 당통 두놈 땡땡이 하나 있었죠. 제주 경마에서 메인 승부였습니다. 그거는 3.6배 나왔나요? 대상 경주 나갔던 놈 두놈 땡땡 초시대하고 대끼리 팔린 것도 꺾고 준대끼리였죠. 3.6배가 조천의 메인 단통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예측권 20점 때리자. 복승식 3.6배 이런 거 도움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막 고배당만 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요거 과천 1경주도.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1번 알파도, 6번 마 터프맨, 7번 마 봄꽃, 8번 마 금성 세계, 10번 마 아침기상, 14번 마 로열 영광. 6마리죠. 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천 1경주는요, 단통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3박 4일 뛰어도 조철 스타일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굳어 들어오는 과천 1경주 배당이 관계없이 시원하게 두놈 땡땡 단통으로 갖다 시리 조질 테니까, 과천 1경주는 단통 때려놓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내 계좌에 돈 들어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매 해가지고. 자, 과천 1경주 단통입니다. 올리 단통 종칠 때까지. 자, 시원하게 단통으로 뗄 테니까. 자, 과천 1경주 기대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입니다. 육군 1200입니다. 자, 요것도 아리따리하게 팔리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덜 팔리는 한 놈 달러박스 놓고 중배당 플러스 고배당까지 노리는, 뭐 예측권 10장인데요. 예측권 5장만 들어가도 충분히 함부로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배당이 나올 겁니다. 제검을 계속 받고 나왔는데, 이거 1번 마 럭키 석포라는 마필. 이게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 놈인데, 이 외곽으로 삐지는 빠가시키기 때문에 얘가 항상 물 먹으러 가가지고, 자, 요번엔 1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뭐 어디 외곽으로 빠져나갈래야 나갈 데가 없잖아요. 1번 게이트에 있는데. 조건이 좋아졌죠.
자, 직전에 데뷔 이전 만에 권성원이가 3차로 가능성 보였던 3번마 유정 챔프가 있고, 자, 김동균 마방에서 데뷔 3전 만에 이제 우승을 차지한 김동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잡은 4번마 퀸 오브 베스트. 그 다음에 하만시기가 능검 받고 훈련 열심히 시켜놓고 훈련도 좋아요. 출전하는 마필. 자, 5번마. 천비정, 천비성. 자, 김덕현이로 바꿔놓은 직전 경기에 좋은 모습 보였죠. 호전된 모습. 자, 6번마 미르 캡틴. 그 다음에 지난주 이번주 아주 좋은 성적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최범원 기수가 기승을 한 13번마 세네 초이스라는 마필도 직전에 완식이가 타고 자, 완식이는 5번마 천비성에 타고 자, 이거 범현이가 탔습니다. 거기에 이혁이가 맘만 먹고 때리면 가능한 14번마 미스 양호.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양호하대요. 미스 양호.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들이 다 입상권인데 이게 혼전 접전입니다. 아마 대끼리가 제가 볼 때는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놈이 들어오든지 대가리 중심만 잘 잡으면 되는데, 자, 이미 조철과 함께 하시는 팬들은 대가리 걱정은 없습니다. 아,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잘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삼경주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 걸린 그런 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승부. 아따, 목이 또 잠겨오네요. 예, 아무튼 삼경주도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자, 삼경주 기대하시고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두 개 남았습니다. 6경주하고 9경주인데요.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역시나 혼전 접전입니다. 예, 아까 3경주하고 비슷한 그런 편성인데, 자, 1등급에 1800 별점 B형 레이팅 140까지입니다. 자, 요거 댄스한데 그냥 걸렸다고 봅니다. 에, 이번 과천 6경주도요 아마 현장에서 한 7, 8마리가 드글드글 팔릴 겁니다. 자, 인코스 2점이 있는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죠. 효정이하고 자, 다시 한번 효정이 1번 게이트 받았는데요. 짱콩 직전에 외곽에서도 전개를 잘 풀어나갔는데 자, 1번 게이트 들어갔습니다. 자, 이현종이의 2번마 슈퍼삭스가 이게 1등급에서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인데 이게 공백 이후에 재검 받고 세 번째 경주를 치릅니다. 자, 6월 28일에 재검 받자마자 대가리 한번 깠다가 두번 장수 탔는데요. 다시 한번 인게이트로 들어왔고 문세희가 재검을 받았습니다. 곱비 잡고 3번마 나스카 프린스의 기본 능력. 자, 최근 3연승을 때리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드디어 1군 최고군에 승군했는데 승군에서도 먹힐 것이냐. 하만시기의 4번마 마이티고 김덕현이 5번마 다크플레이어가 끈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선입전개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고 직전 경주 조상범이가 외곽으로 무리하게 전개를 풀었던 6번마 장산파워가 자, 이번에 임기영 기수로 바꿔놓고 승부를 예고하고 있고요. 자, 기본 능력 있는 9번마 스프링백. 자, 최근 못 뛰어서 3kg 부담 중량이 내려갔습니다. 57에서 54까지 내려갔습니다. 11번 위너골드도 마찬가지로 임다빈이 태우면서 4kg 감량. 자, 그 다음에 기본 능력 있는 13번마 로드 위너까지. 자, 이게 1등급이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위권, 중하위권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어느 마필들도 요번에 나한테 기회가 있다 칼 갈고 있는 놈이 한 서너 마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놈이, 자, 이번 경주 상한가 때릴 수 있는, 벤산대 놓고 때릴 수 있는, 한 구라짜리 마필이 여기에 숨어 있다. 자, 과천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혼전성 접전으로 이것도 배당판이 붕 떠 있을 겁니다. 조철이 달러 박스로 중심을 딱 잡고, 주력 한 방으로, 벤스한테 상한가 한방 날릴 테니까. 자, 요번 6경기 역시도, 자, 오늘 과천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경주죠. 9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별정 B형 레이팅 50까지. 진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2월, 이제 11월 한 달 했고, 12월 이제 첫 번째 주 경마인데, 이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혹시나, 이 과천 구경주를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당분간 또 생 이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계속 하면 다행이지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들 혹시나 또 경마 못하고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면 여러분들 꼭 건강 챙기시고요. 항상 조철 스타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조철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항상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는 거, 마음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 알아주시고, 난 매주 월요일 날,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매주 월요일 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2년 동안 한 주도 쉰 적 없습니다. 조철 스타일 라이브에서 또 뵈면 되니까요, 우리는. 자, 아무튼, 자, 그렇게 인사 말씀 대신 좀 드리고, 자, 12월 6일 구경주. 두 번째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9번마 굿 필승입니다. 9번마 굿 필승. 자, 대가리 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구라 찍어 먹으러 들어갑니다. 자, 요거가, 이거는 달러 박스가 아닌데요. 달러 박스로 표시가 잘못됐네요. 자, 9번마 굿 필승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 뭐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 박스를 지었습니다. 데뷔전 갖는 10만대, 기존 마필들이 그렇게 세게 보이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9번마 굿필승, 요거 놓고, 능검 괜찮았던 게 조한별이의 2번마 철심장, 하만식이의 5번마 퀵클리선, 임기현이의 블랙마스크 10번. 자, 요 정도가 능검 잘 받은 마필들이고, 기존 마필들에서는 기습 선행 가능성이 있는 4번마 청춘비바. 그 다음에 데뷔전에서 4착으로 가능성 보였죠. 박현우에서 이제 빅토르로 바꿔놓고, 승부 예고하고 있는 6번마 유니콘 브라보. 이 정도 마필들이 꼬랑지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 아마 대끼리까지 팔릴 것 같은데요. 조철의 눈깔에는 택도 없는데 기수 이름, 기록 이런 것 때문에 대끼리로 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자 그거를 무조건 지운다면은 요번에 요거는 승부가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무조건 맞추고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적중은 필연이다. 자, 그래서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경주로 마지막 메인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9번마 굿필승. 자, 요 놈을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 선호도 꺾어 놓고 자, 때리고 마치기. 찍어 먹기 한 방. 시원하게 조철 스타일로 갖다 또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12월 6일 마지막 경주, 9경주. 자, 벤스한테 메인 승부로 마무리를 하면서, 자, 2020년 12월 6일, 일요 경마, 조철 스타일
1호 경만 증검다리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예상 맞추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승부처 공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 경마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먼저 시작합니다. 내일은 자 2경주, 4경주, 5경주 과천 경마는 1경주, 3경주, 6경주, 9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 4, 5 과천 6, 9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유튜브 시청 전 시청 후 자 우리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영상 밑에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자 12월 6일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